타임즈. 네, 뭐 본의 아니게 아직도 올림픽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기 보러 에디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올림픽 화이트 시리즈.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시간 연속으로 에피폰의 올림픽 화이트 시리즈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거 가지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 시리즈 아니냐. 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뭐 지금 시즌 올림픽 시즌에 네, 그 화이트가 또 이제 또 동계 올림픽을 좀 또 떠올리게 하고 게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까지 갖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 시리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나왔는데 또 동계 올림픽이야. 또 올림픽 화이트. 이건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뭐 솔트레이크 시티 아니냐, 네, 뭐 릴레 한메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릴레 한메르가 진짜 오래된 동계 올림픽인데 90년도인가? 그래요? 릴레 한메르 동계 올림픽 한번 볼까? 몇 년도인지? 릴레 한메르 동계 올림픽이 92년도가 알베르빌. 알베르빌이 있어. 릴레 한메르가 94년도. 우와. 올림픽이 그때 2년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죠? 92년도에 알베르빌을 하고 94년도에 2년 텀으로 릴레 한메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98. 4년 이런 텀으로. 식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릴레 한메르 1994년도. 네. 왜냐면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썰렁하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유행을 했을 때였어요. 아, 그래요? 왜 재미없는 얘기하면 썰렁해. 썰렁해 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 썰렁하다는 말이 유행처럼 한참 번지다가 릴레 한메르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개그 프로에서 이런 유행어를 만들었었죠. 릴레 한메르, 릴레 한메르 이렇게 해서 약간 썰렁한 얘기를 하면 뒤에 이제 그런 에이, 춥다고. 에이,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에이지드된 올림픽 썰이네요. 이건 94년도였구나. 네. 릴레 한메르. 솔트레이크 시티는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저 에이지드가 아니라 아제드야. 아제드. 라이트 아제드.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은 2002년도네요. 네. 비교적 적군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예. 2002년도. 네, 아제드 우리 뭐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 비교적 최근이 20년 전이야. 아, 그러네. 잠깐만. 20년 전이구나. 2002년도가. 그때 기타 샀어도 빈티지 기타 됐어. 아, 맞다. 나 40이지. 아, 이거 훅 들어오네. 20살 때 했네. 네, 20살 때.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94년도는 또 미국 월드컵이 네. 있었던 때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도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아. 그 미국 월드컵 때 저 그 멕시코전 있잖아요. 멕시코전 2대2로 비겼던 그 순간 그 서정원 선수의 동점골. 그만해야 되겠다. 뭐, 김호 감독? 예. 김호 감독이었나? 김호 감독이었나요? 예, 그때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그 정말 서정원의 동점골은 정말 드라마 그 자체였죠. 처음에 독일전이 제일 화끈했죠. 독일전. 아, 이제 예, 94년도 찬스 뭐 이런 거 다 놓치고 94년도에는 그런 추억이 있었고 이제 98년도에는 자, 또 이 올림픽 얘기를 또 너무 했네요. 에이지 라이트 에이지드로 헤비 에이지드로 해버렸네. 예. 자, 오늘은 라이트 에이지드입니다. 네. 자, 내시 기타 저희가 나올 때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스쿼드만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원래 스쿼드 이전에도 대부분 무조건 9, 9.5, 오, 10 이렇게 10, 나왔었어요. 네. 9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S63은 S63 헤비 에이지드는 84점입니다. 아. 이게 지금 스쿼드 기준으로 탑10 안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모자라지 않을까요? 모자라요. 이제 네, 이제는 그 공동 9위가 84.33. 아. 여기까지가 지금 탑10 안에 들어있고 지금 현재 1위는 라리 바실리오로 87.67.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탑10 안에 들려면 84.5를 받아야지 탑10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S63 헤비 에이지드는 한동안 탑10 하위권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갔고요. 어쨌든 84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생김새보다 사운드가 좋습니다. 로망 있는 빈티지 로빈 이렇게 해서 로빈. 84점 드렸고요. 그 다음에 S07 미디엄 에이지드는 83점이에요. 얘는 기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저는 근본 있는 빈티지 예. 근빈 이렇게 해서 올해 1월에 83, 84 아주 높은 점수들을 오우. 받아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쉬가 5현 베이스에서 87점을 하나 받아가지고 네. 지금 그게 또 탑10에 아주 높은 예. 위치에 중간쯤에 탑2에 있습니다. 예. 탑2에 헤비에이지드 내쉬 베이스 JB5 헤비에이지드가 87점으로 2위 그리고 내쉬의 또 베이스 JB63 미디엄 에이지드가 84.5로 7위 내쉬 베이스가 지금 현재 스쿼드 탑10의 2위와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아주 놀라운 브랜드입니다.
오늘 S63 라이트에이지드와 다음 시간에는 이제 67인데요. S67 라이트에이지드. 저건 약간 무슨 잉베이 모델을 좀 연상시키는 약간 네. 낮에 대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6367을 또 스쿼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 볼게요. S63 라이트에이지드 373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98.5cm 전장, 무게는 3.45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 엘더바디에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클라슨 타입 헤드머신에 터스크 너트, 41.3mm 너트 너비에 로즈우드 지판,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 스케일 648mm, 프레스는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 프렛입니다. 롤라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빈티지 스펙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에이지드의 올림픽 그 전체적으로 바디 쪽보다 넥 쪽이 훨씬 더 랠리감이 많이, 많이 까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역시나 낙서. 이 사인펜 낙서가 여기도 있나요? 네, 아, 있습니다. 샘. 예, 예. 이번에도 샘이죠? 네, 샘 30. 샘 30. 네. 누굴까? 그러게요. 자, 사운드 넣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좋아 바로 좋아하시는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굴러댕겨. 야, 이게 굴러야 되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좋다. 미들 픽업이고요. 마샬. 와, 이거 좋다. 느껴집니다.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어떡하지?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갖고 근사하게. 아, 왔죠 이거. 와. 레드락. 죽어 이거. 마샬 게이. 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우 야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등 하겠네. 좋은데요? 어 진짜 좋은데요? 네. 어떤 갖고 싶어지는 와. 그런 빈티지입니다. 예. 헤프촌에 넣어놓고, 야 이거 진짜 좋다. 내쉬로 갈아타죠 뭐 다. 아, 저 진짜 좀 요새 내쉬를 예. 하나 살까라는 생각을 진짜 좀 진짜, 하고 있어요. 나도 진짜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사실 왜냐면은 팬더 컷샵 급의 사운드인데 사실은 예. 팬더 컷샵을 살려면은 일단 5,600을 써야 되잖아요. 아 그게 이제 좀 흔해 이제 사운드가. 예. 아 이거 진짜 이게, 땡기긴 이렇게, 땡겨. 이렇게 그 생우추 씹는 맛 있잖아요. 그. 네, 네, 그게 없어. 아, 팬더, 생우추 씹는 거. 네, 팬더 컷샵 좀 약간 밋밋해요. 아, 네. 아 근데 진짜 아 갖고 싶네요. 아, 아 이거 쫙쫙 달라붙네요. 내가 아 오랜 빈티지 기타에 대한 무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아, 적이 없는데. 없는데 이게.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듀얼리스트만 넣고. 그렇지. 이거 심각하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같은 S63이에요. 같은 S63 헤비 에이지드 네. 생김새보다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하고 그때 총점을 87점을 주셨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87이나 줬어요? 85. 오. 아, 85를 주셨어요. 총점이 85. 네, 저는 83이었고요. 그래서 84가 나왔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한 줄평 뭐라고 주나. 내쉬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네. 좀 여기를 좀 그 내쉬를 종용하는 뜻에서 내쉬 마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쉬 마스터.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기타 진짜 잘 만들어요. 네. 저는 소유하고 싶은 빈티지 소빈 드리겠습니다. 소빈. 네. 네. 63이죠.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오,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86.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에서 총점 82, 평균 점수 84. 또 84. 네, 또 84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헤비 에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8583에서 84가 나오고 이 라이트 에이지드는 8682에서 84가 나왔어요. 오, 약간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84. 스쿼드가 이렇게 그 평균 점수를 내니까 네네네. 그 이런 그 너무 그 편차가 별로 안 나요. 폭주를 좀 막아주는 네, 폭주를 막아주는 네, 기능이 확실히 있어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S63 라이트 에이지드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저는 사실 헤비 에이지드와 라이트 에이지드 중에 줄테니 하나 가져가라 하면 헤비 에이지드를 골라갔을 것 같은 선생님은 지금 점수를 주신 걸로 봐서 라이트 에이지드를 가져가시는군요. 헤비 에이지드 조금 더러워.
이 정도 더러운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S64 라이트 에이지드, 다음 시간에 S67 라이트 에이지드 보겠습니다. 네. 저건 과연 어떤 또 매력을 보여줄지, 어떤 올림픽을 같은, 네, 어떤 올림픽, 어떤 종목을 보여줄지, 컬링을 보여줄지, 쇼트트랙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S67 라이트 에이지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야, 이 기타 확.